안녕하세요. 저는 주벨기에 한국문화원에서 이번에 주최하는 The Resonance of Trees 전시를 기획을 한 석재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들로 구성한 전시로서 네 분의 작가의 40여 점의 작품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전시 작품들은 공통된 나무라는 주제를 다루었지만 각 4명의 작가가 나무를 대하는 다른 해석 그리고 개인적인 의미를 담은 작품들로서 구성된 전시입니다. 나무라 하면 우리 인류의 어떤 역사상 가장 오래 우리 인간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하나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만 년 정도의 인류의 역사라면 나무는 그 이전부터 3억 년 전부터 지구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그 중심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적 대상으로서의 나무는 페인팅뿐만 아니라 저희 사진에서도 우리 인간과 호흡하는 그 근원적인 생명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대상으로서의 그 주제로 작가들이 각자의 나무에 대한 의미들을 개인적인 의미와 또는 사회적인 또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위안이 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작업들을 작품들을 완성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장을 찾으시게 되면 40여 점의 전시 작품 이외에도 한국 사진가들의 사진 작품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을 보시면서 한국 사진의 뿌리와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고요. 좀더 색다른 사진 전시의 다양성들을 경험할 수 있으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뉴 포레스트라는 작업인데 2012년에 잉글랜드 남부에서 촬영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저한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작업으로 이제 학부 골드스미스 이제 런던대를 졸업하면서 제가 이제 워든스 어워드라고 이제 총장상을 받게 된 작업이고 지금 이 작업의 제목은 퓰리라고 하는데 지명 이름이에요. 벨기에 남동쪽에 있는 작은 이제 시골 마을인데 이제 거기서 찍은 작업이 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전시할 수 있게 되어서 사실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2년에 찍었는데 당시에는 제가 찍으면서도 이거를 이제 브뤼셀에서 전시할 수 있을 거라 상상해보지 못했는데 아주 좋은 기회로 벨기에에서 찍은 작업이 이 자리에 선보이게 되어 무척 의미가 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마틀리 우드라고 이제 나이트워치 시리즈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은 인기와 어떤 상을 받은 작업이라 저한테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3년에 영국 런던의 로얄 아카데미 오브 아트에서 상을 받았어요, 이 작업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주목받았고 이제 여러 관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신 지금 이 나이트워치의 이제 중심이 되는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벨기에 한국문화원장 김재환입니다. 저희는 오늘 나무의 공명이라는 주제의 그 사진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벨기에에서 매년 개최되는 포토 브뤼셀이라는 이름의 최대 사진전에 참여하는 그런 전시이자 저희 문화원의 기획 전시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매년 올해가 다섯 번째가 되는데요. 한국 사진과 한국의 사진가들을 소개하는 그런 전시를 해왔습니다. 이번 사진전에도 김중만 선생을 비롯한 네 분의 한국 사진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같은 사진이라는 예술 장르, 뭐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술 장르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양국 간의 문화적인 이해 또 한국 예술에 대한 유럽의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